안녕하세요. 다이카였습니다. 인동이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아주 생기가 있게 더 예쁘게 이렇게 핍니다. 날씨가 기온이 추워지면은 추위를 이렇게 좋아하는 꽃들은요. 더 생기 있게 이렇게 피고요. 날씨가 또 조금 좀 따뜻한 애들은 이렇게 좀좀 시들고 이렇게 가죠. 자, 오늘은요. 의정부 들꽃사랑에 왔습니다. 꽃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순서대로 제가 한번 오늘 한번 가볼게요. 자, 매장에 항상 진열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남천인데요. 이렇게 밝았죠? 요런 거는 남천 열매가 빨갛게 열리거든요. 요게 부의 상징이라 그래서 요게 남천이 집에 많이 키웁니다요. 그리고 또뭘좀 물리친다 그러죠. 그래서 많이 키우는데요. 자, 요거 3,000원짜리 아담하게 이렇게 화분에서 키울 수 있게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7,000원짜리인데 꽤 큽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예쁩니다. 단풍도 많이 들고요. 15cm 포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키가 한 25에서 30cm 됩니다. 단풍이 이렇게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자, 요건 남천입니다. 옆에 화살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컴팩트 화살나무인데 4만원인데 요 화살나무도요. 요렇게 단풍이 예쁘게 듭니다. 정원에 요 화살나무를 또 하나 키워볼 만한데 이 화살나무 특징은 요 각이 져 있어요. 이 나무가 이렇게 사각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딱한점 있는 것 같아요. 컴팩트 화살나무고요. 남천 이렇게 있는데 좀 큰 남천이에요. 요거는요. 요거는 16,000원짜리인데요. 키가 한 40cm 전후고요. 또 요거는 24,000원짜리인데요. 키가 요 24,000원짜리인데 60, 70cm 됩니다. 자, 정원에 심으시는 분들은 또 요런 것도 심으셔야 되겠죠? 요거는 16,000원. 요거는 24,000원인데요. 단풍은 기온차가 좀 나야지 듭니다. 자, 요렇게 빨갛게 이렇게 들으려면은요. 자, 키가 이렇게 있으니까 3,000원, 7,000원, 16,000원, 24,000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구절초인데요. 항상 소개해드리는 구절초요. 자, 요런 색깔 구절초 15cm 포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7,000원입니다. 구절초 색감이요. 요런 색, 핑크색, 하얀색, 찐핑크. 그다음에 요거 주홍, 주황이죠. 주황. 그다음에 노랑색 이렇게 다섯 가지 있는데 포트별로 3,000원입니다. 아유, 주황색 이쁘죠? 요즘 한창입니다. 겹구절초입니다. 요거요. 아유, 요게 겹으로 된 구절초가 올해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 국화인지 알았어요. 이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겹으로 된 구절초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보리색이 있고요. 요거는 주황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핑크 이렇게 나왔는데 아 구절초는 요게 아이보리 요게 흰색 비슷하게 나온 거 요게 굉장히 예쁘네요.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흰색 쑥부쟁이입니다. 흰색 쑥부쟁이. 자, 요렇게 돼 있는데요. 하얀색으로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8,000원인데요. 가격이 요렇게 7,000원인데 요거는 사장님께서 요게 문의하시면 조금 더 빼주지 않을까 싶어요. 6,000원에 요거요. 꽃이 이제 요렇게 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 되는데 노지에 그대로 심으시면 됩니다. 요거 흰색 쑥부쟁이에요. 요거는 섬계 야광이라는 건데요. 자, 요렇게 요건 10만 원짜리인데요. 나무가 요렇게 돼 가지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꼭지 윷놀이라고도 하지 않나 요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건 독일 국화예요. 요거는 14,000원짜리인데 세 포트 있습니다. 꽃이 이제 핍니다. 계속 멍오리만 돼 있다가 자, 요렇게 피고 있고요. 요거는 나바로 세이지 핑크색. 요거는 핑크색이고요. 요거는 빨강색이에요. 요렇게. 자, 요게 가격이 3,000원인데요. 몇 포트 없어요. 10포트도 안 돼요. 그런데 핑크색하고 요 빨강색하고 하시면 5,000원에 주신답니다. 한 7~8포트 있어요. 요렇게요. 자, 요거는 국화인데요. 요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게 7,000원인데 요거 택배는 부피가 너무 커서 안 된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행인 화분에 이렇게 걸어져 있는데 이 화분 값도 해도 이게 한 2,000원 되는데 정말 엄청 저렴한 것 같아요. 자, 음목선데요. 개화를 막 이렇게 저기도 합니다. 여기 사장님 댁은 의정부라 날씨가 추워서 아직 이런가 봐요. 또 하우스에 있는 거는 막 꽃이 개화를 하거든요. 서울에서도요. 남부에서는 다 개화합니다. 향기가 엄청 좋은 거잖아요. 키는 한 20cm 됩니다. 밥은 요 정도 되고요. 가격은 18,000원짜리인데요. 남부에서는 월동이 되는데요.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돼요. 그래서 가격이 저 동그라미를 안 쳤어요. 베란다 월동이에요. 자, 요거요. 분홍 용담인데 요거 4,000원짜리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이제 막 한창 지금 뭐 이렇게 막 꽃이 피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있고 보라용담이에요. 요거는 보라용담 지금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 분홍용담 이렇게 있는데요. 3개 만원씩 이제 주는데 요게 답니다. 요거 다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흰색 용담이 있어요. 요거 흰색 용담은 4,000원입니다. 흰색 용담도 13개 이렇게 있네요. 요게 다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사계 국화 있죠. 보라. 이쁜이 국화는 없고 요거 보라색만 있어요. 요거 3,000원이고요. 요거 있죠. 요거 그 페추니아 이렇게 생긴 거요. 색깔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요런 색. 그 다음에 또 요런 색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막 찬바람 불면 이제 요렇게 막 꽃이 피기 시작해요. 요렇게 세 가지네요. 자, 요렇게 노란색이 들어간 거 요렇게 있는데 요거 4,000원씩입니다. 마치목인데요. 꽃색이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하얀색, 아이보리, 핑크, 핑크도 연핑크, 진핑크 이렇게 많거든요. 자, 요거는요 분홍색이랍니다. 분홍색에서 약간 좀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핑크, 이게 핑크도 연한 게 있고 진한 게 있고 마치목이 다 달라요. 자,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5만원이고요. 남부에서는 월동이 되는데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돼요. 저도 작년에 월동이 된다고 해서 월동 시켰는데 죽었어요. 자, 요건 5만원짜리인데요. 키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수형은 다 각자 달라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가지 수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형은 다 각자 다릅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갈 것 같습니다. 도단을요, 저는 빨간 도단 막 이런 거는 다 봤는데 흰색 도단은 처음 봅니다요. 자, 키는 요런 거는 한 5-60cm 되고요. 뒤에 거 있죠? 요런 거는 6-70cm 됩니다. 키가 좀 큰 거는 조금 요렇게 크고요. 작은 건 요렇게 작은데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키가 큰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베란다에서 혹시나 이런 데서 키우시는 분은 또 키가 작고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11만원이고요 도단은 월동이 잘 됩니다. 이 화분 채로 이렇게 월동 시켜도 되고요. 받으셔 가지고 흙을 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야생화는 흙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자, 요렇게 도단들이 조롱조롱조롱 꽃이 요렇게 달리는데요. 하얗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신 그 도단이요. 사라사 도단입니다. 자, 요렇게 꽃이 빨갛게 피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죠. 어떻게 돼 있는지. 아까 그 꽃입니다. 자, 요거는 16,000원인데요. 키가 여기 제법 이렇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키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건 16,000원입니다. 요런 거는 이제 받아 보셔 가지고요. 흙을 많이 안 털어도 됩니다. 요런 것들은 조금 좀 큰 화분에 이렇게 옮기시고요.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심으시면 되는데요. 요 상태로 있으면 화분에 있으면 이 화분이 작아요. 이거 두세 배 정도 되는 화분에다 옮기셔야 돼요. 노지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뭐 조금 커도겠지만 노지에서 화분에 키우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으면 목이 말라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쓰시기 바랄게요. 자, 풍노초가 새로도 이렇게 입고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근상일까 아닐까 요게 참 저도 요게 궁금하더라고요. 요게
자, 8,000원짜리예요. 꽃은 이렇게 생겼는데 사장님 한 번만 빼볼까 어쩔까. 목대가 제법 비비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목대는 제법 있는데 뿌리는 지금 털어 보일 수가 없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목대가 좀 있어요. 근데 좀 묵둥이에요. 이게 8,000원이고요. 기존 팔고 있던 거 이런 거 4,000원이고요. 아, 요거는 겨풍노초인데 너무 야리야리합니다. 지금 요거요. 요것도 4,000원이에요. 겨풍노초 굉장히 어려요. 지금 현재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요건 찍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해국, 보라 해국이 몇 포트 없어요. 지금 요렇게. 또 요것도 찾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3,000원인데요. 요거 아마 여러 포트 하시면 사장님이 만 원에 주시지 않을까요? 7개 있습니다. 7개. 요렇게 있고. 요건 해변국화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3만원짜리예요. 큰 포트. 그리고 요거는 3,000원짜리예요. 딸랑 요렇게 3,000원짜리는 하나씩 요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딱 10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꽁해비름. 요즘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죠. 요렇게 꽃 아직 일보 직전입니다. 자, 요거 3,000원씩입니다요. 요거 모듬 심기 하실 분은 네 포트 이렇게 하시면 사장님 만 원에 주실 것 같아요. 요거요. 제가 여쭤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거 사장님, 요거 이제 요거 남으셨잖아. 네네. 요거 네 개 만 원에 주시지 뭐. 네네. 요거 요거요. 네네. 요거 지금 이제 꽃 있잖아요. 모아 심기 하시고 분갈이는 내년 봄에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고려담쟁인데요. 요거 3,000원이죠, 사장님? 네. 고려담쟁이 이제 몇 포트 없습니다. 이렇게 단풍 예쁘게 들고 있고요. 요거는 백봉 분재국화인데요. 저기 뭐야, 요렇게 지금 꽃망울 다 맺었어요. 자, 요렇게 꽃이 피면은 아이보리로 피었다가 요렇게 빨갛게 변해가는 요런 국화거든요. 자, 4,000원인데요. 20개도 안 남았습니다. 요거요. 아이고 예쁘죠. 삼직구엽초예요. 자, 평상시에는요 이게 한 촉당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요. 가격은 34,000원입니다 삼직구엽초 핑크 샴페인입니다. 요거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제가 분갈이 영상이 있어요. 이거는 다 털고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이게 다 털고 분갈이 하셔서 밖에 놔두셔도 돼요. 월동이 잘 됩니다. 화분이 널쩍한 거에다 사용하시고 높이는 한 뺨 정도 되는 화분에 하셔야지 번식이 잘 돼요. 왜냐면 옆으로 번식합니다. 뿌리가요. 제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분갈이 잘 하세요. 자, 요 아이는 해양잎 동초인데요. 요렇게 예뻐요. 꼭 새우가 뭐 어떻게 요렇게 하는 것 같네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꽃망울이가 올 거예요. 조금 추워서 그런가? 요게 막 꽃이 막 요렇게 이제 맺히고 있더라고요. 빨갛게 요렇게 끝에서부터 맺히면 쪼로로로 요렇게 입장 사이에 다 맺힙니다. 요것도 한 세 포트 정도 모아 심기를 하시면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꽃 올라오네요. 여기 아이고 요거 좀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올라옵니다. 깜찍스럽죠. 너무 깜찍스럽습니다요. 지금 꽃이 올라오면은요 또 봄에서 여름인가 갈 때 또 올라와요. 1년에 두 번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작년만 해도요 만원짜리가 이거 한 대 이렇게 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잘 나왔어요. 작년 같았으면 이게요 금 한 2만원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올해는 참 잘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키도 엄청 크죠. 이렇게. 자, 해양잎 동초 6,000원입니다 요 꼬리풀 4,000원이고요. 10개 딱 있네요. 11개. 그 다음에 요거는 황호접인데 5,000원인데요. 5개 있는데요. 요거 아마 조금 저렴하게 주실 것 같습니다. 장미 7,000원입니다. 색상이요. 요런색, 요런색, 요런색. 정말 예쁘게 이렇게 많네요. 색상. 가격 7,000원이고 월동 잘 됩니다. 핑크 천이롱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씨 받으실 분들이요. 3,000원입니다. 요렇게 한 대씩 요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몇 포트 없네요. 열 포트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요건 백이롱이요. 여기 3,000원씩인데요. 꽃색이요. 한 가지, 두 가지, 요런 거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제가 보기에는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백일동은 핀다 그래서 백일홍이잖아요. 가을에
참 이것도 재미나는 겁니다요. 씨 받으실 분 이렇게 하셔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유매인데요. 이렇게 해서 꽃이 지금 이렇게 핍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피는 것 같아요. 지금 피고 봄에 피고 막 가격 14,000원이고요. 베란다 월동인데요. 사장님 댁에 네 포트 있네요. 그리고 칼립 보라 용담 요거 12,000원짜리 포트예요. 요거는 큰 포트고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12,000원짜리예요. 요거 나비수국인데요. 자, 엄청 좋아요. 이거 봄에 되면은 이 정도가 한 10,000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베란다 월동이에요. 월동은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목대가 엄청 나무가 좋아요. 이런 상태예요. 자, 요거 4,000원짜리 나비수국입니다. 한 10개 정도 있네요. 10개 정도. 비덴스가 요렇게 있는데 요게 4,000원 아닐까 싶어요. 비덴스. 자, 저기가 안 돼 있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00원인 것 같고요. 꼬리 풀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핑크색, 보라색 요렇게 있는데 4,000원인데요. 몇 포트 없네요. 자, 와인컵 지손이 4,000원짜리입니다. 아주 애기예요. 그래도 이제 꽃 핍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대가 나가잖아요.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꽃망울입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피는데요. 근상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아가예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목단입니다. 요거는 수입 목단입니다. 황관입니다. 꽃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하왕입니다. 6만원입니다. 요거는 모균 전륜 6만원이에요. 하얀 거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지인님이 그러신데 이거 너무너무 예쁘대요. 요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투명빛이 난답니다. 요 잎에서 뒤에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막 이렇게 비칠 정도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름이 향옥입니다. 자, 요거는 6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꽃이 보세요. 핑크색이에요. 미선나무가 꽃이 아이보리색이잖아요. 근데 이건 핑크색이에요. 미선나무. 자, 2만원인데요. 월동 잘 되고 충북 지역의 보호식물로 여기 등록되어 있는 그 아이입니다. 키가 지금요 한 25cm 전후 요렇게 됩니다. 근데 여긴 미선나무가 꽃이 피잖아요. 향기가 아주 끝내줍니다요. 월동은 잘 되기 때문에 요거를 사셔서 뽑아서 그대로 심으시면 됩니다요. 그런데 화분에 심으시는 분이 이게 봄에 죽었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화분을 크게 쓰셔야 돼요. 화분을 작게 쓰시면 물이 말라 죽어요. 물이 말라서. 그래서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노지에서 화분에 키우시는 분들이요, 화분을 크게 사용해 주세요. 1월달에 이럴 때도 물 안 주면은 얘가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 꽃 한번 봐주세요. 꽃이 요렇게도, 요건 농장에서 보내준 사진이고요, 요렇게도 피지만 더 많은 꽃색이 피고 있더라고요. 자, 실물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24,000원짜리예요. 보통 보면 밥이 한 7~8개 요렇게 많아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런 거는 뭐 더 많죠, 이렇게. 자, 요런 거는 꽃망울도 지금 현재 왔습니다. 자, 요렇게 와 있는데요. 요거는 8,000원짜리예요. 요거 한 가닥입니다. 요렇게 8,000원짜리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또 큰 게 굉장히 좀 가격이 또 좀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000원, 8,000원인데 월동 잘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쌀쌀한 날씨 있죠? 요렇게 있으면은 꽃이 더 많이 온다고 해요. 자, 요건 네팔 요정입니다. 자, 요거는 꽃을 봐주세요. 아주 굉장히 예쁘죠? 요런 색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요. 자, 녹산이라는 거 합니다. 녹산. 가격은 18,000원인데요. 자,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자, 이렇게요. 목대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튼실합니다요. 자, 요렇게 있고요. 요거는 18,000원짜리고요. 요거는 8,000원짜리예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8,000원짜리, 8,000원짜리, 18,000원짜리 요렇게 됩니다요. 자, 요건 요렇게 생겼는데요. 백두산 구절초랍니다. 가격이 좀 셉니다요. 한 포트에 요렇게 핍니다. 꽃은 요건 샘플입니다요. 갈 때는 요렇게 갑니다. 그런데 요런데 요게 꽃망울인가봐요. 요렇게 잡혀 있는 게요. 야, 참 요거 신기합니다요.
근데 꽃망울이 이렇게 지금 이제 맺히고 있어요. 추워지니까 꽃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샘플입니다. 백두산 구절초예요. 요거는 페랭인데요. 자, 한 포트 양이 요 정도 됩니다요. 가격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요. 잔디처럼 이렇게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비 제라늄인데요. 색감 한번 보실래요? 자, 요런 색, 요런 색, 요런 색, 빨간색. 요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얀색까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하얀색까지 네 가지로 보이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정말 빨간색이요. 요렇게 생겨서 너무 멋져요. 자, 제라늄, 아이비 제라늄 5,000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색상을요. 자, 빨강색 요렇게 이중. 그 다음에 빨강, 핑크, 하양 요렇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생 시클라멘이에요. 자, 제가 분갈이 한 거는 요거예요. 야생 시클라멘. 자, 꽃대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돌돌돌돌 말리죠. 요런 거 계속 뽑아 주셔야 돼요. 집에서 키우실 때 야생 시클라멘은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을 베란다에서 보시려면은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되겠죠.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요. 도로로 말리죠. 요거 뽑아 주셔야 돼. 이렇게 꽃이 시방이 맺히면 꽃이 잘 안 와요. 빨리빨리 따주셔야 됩니다. 야생 시클라멘 2만원이고요. 요거는 원종 시클라멘이에요. 이거 좀 보세요. 구근 좀 보세요. 이렇게 커요. 자, 이렇게 큽니다. 요거는 원종 시클라멘. 요거는 24,000원이고요. 아이고, 요게 새로 들어왔어요. 정말 색감 한번 보세요. 요거 셀비어. 야, 어째 색감이 요렇게 예쁠까요? 셀비아. 요거 3,000원입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죠. 레이시아예요. 자, 가격 5,000원입니다. 아주 만발을 했습니다. 요 꽃이 색상 한번 보실게요. 요런색, 요런색, 흰색, 진한색, 더 진한색. 요거는 꽃이 정말 또 특이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레이시아 5,000원이고요. 요거 흑진주 요거를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사장님께서 요렇게 입고를 하셨는데요. 요거 흑진주 피로테 퍼플 요거 핑크 요렇게 있는데 요거 가격 24,000원인데요. 흑진주 3개, 흑진주 3개, 퍼플 2개, 요거 하나 요렇게 생겼네요. 요거는 황금 천리향인데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해서 가지가 굉장히 많죠, 지금 요렇게요. 자, 요게 가격이 2만원입니다. 황금 천리향이에요. 우이엽 7,000원입니다. 이제 곧 올라오겠죠. 아직 요렇게 꽃몽우리가 아직 없습니다. 자, 요거는 피어리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단풍을 이렇게 감상하는 거라고 합니다. 4,000원입니다요. 월동은 안 되고 베란다입니다. 자, 요거는 부발디아라고 하는데요. 요거 핑크 요렇게 있고요. 12,000원인데요. 요거 하얀색은 지금 꽃이 집니다. 요렇게 피기도 하지만 지기도 해요. 자, 요거는 사장님께 문의를 해보세요. 카라입니다요. 카라는 이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자, 카라 빨강색 요렇게 생긴 거 18,000원이고요. 핑크색 요거는 16,000원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은 12,000원입니다. 저기 노란색 저렇게 생긴 거 12,000원. 노란색 옆에 핑크 있죠? 그거는 16,000원. 빨간 거는 키가 좀 크죠? 자, 이렇게 돼갖고 빨강은 18,000원입니다. 자, 바늘꽃인데요. 한 두세 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앙증맞게 지금 아직 꽃도 안 피고 몽우리 채로 이렇게 있어요. 자, 키는 한 10cm 조금 더 됩니다. 무늬 바늘꽃이에요. 자, 입장이 이렇게 예쁜 겁니다. 3,000원인데요. 2개 5,000원에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요거요. 요렇게 있어요. 요것만 있어요. 자, 아젤리아인데요. 요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요게요 8,000원짜리인데 사장님이 아젤리아 그 팔 때 7,000원에 이렇게 묻어서 팔았는데요. 요게 신종 아젤리아라고 해요. 요렇게요. 요렇게 꽃이 핑크 아젤리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4개 있어요. 4개. 자, 요거요. 7,000원입니다.
자, 꽃이 피었어요. 동백이. 아이고, 아가야. 얼굴 좀 보자. 자, 요렇게 생겼어요. 꽃이. 자, 옆모습 보세요. 자, 요렇게요. 어머야, 너무 이쁘죠? 자, 키는 한 25cm 정도 됩니다요. 얘만 피었어요. 다른 거는 다 꽃몽오리 상태예요. 자, 요거 변천신락 가격 3만 원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 저번에 제가 요거 가져가서 분갈이랑 요거 영상 다 있습니다. 상부연 동백. 요거 3만 원인데요. 그거는 제가 가져간 건 꽃망울이가 많이 있었고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꽃핀거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야, 너무 예뻐가지고요. 자, 이거 좀 보세요. 꽃이 이렇게 핍니다. 안에는 하얀 백색이고 바깥에는 요런 핑크핑크하게 들어옵니다. 요렇게요. 세상에 너무 예쁘죠? 요렇게요. 요렇게, 제거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키가요. 한 70에서 80cm 돼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가격 좀 있어요. 12만 원입니다. 저기를 안 했죠? 요거, 저기, 저 월동 표시를 안한 거는요. 중부에서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월동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자, 상부연 동백인데요. 아까는 그 꽃이 피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한 70cm 정도, 요렇게 돼가지고, 요게 한 5점 정도 입고 하셨습니다. 수형은 다 다릅니다. 요런 식으로요. 아유, 색감 정말 예쁘죠? 흰 쌀이에요. 자, 핑크 쌀입니다. 보라 쌀이에요. 포트가 각자 다 달라요. 자, 보라 쌀이 12,000원짜리고요. 요거요. 한 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꽃대는 지금 많이 물리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나 물리고 있네요. 요런 데는 물릴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12,000원짜리고요. 분홍 쌀이에요. 요건 좀 목대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24,000원짜리인데요. 꽃대 많이 물리고 있어요. 이렇게요. 일곱, 여덟 대 지금 이렇게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흰 쌀인데요. 가격이 24,000원인데, 자, 핑크 쌀이하고 흰 쌀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요. 많이 물리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대 정도는 이렇게 물리고 있습니다. 밥이 좋아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24,000원짜리, 12,000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샤프란인데요. 이게 4,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꽃이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하얀색으로 피는 거. 나도 샤프란이고요. 요거 한 10개 정도 있는데 만 원에 4개씩 딱두분 하시면 될것 같네. 딱 8개 있네요. 사장님 만원 주신다고고요. 요거는 꽃이 요렇게 핑크색으로 피는 거예요. 요것도 4,000원짜리인데 둘, 넷, 만 원에 요렇게 주신대는데 요거 6포트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만병초, 요거는 태양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8,000원이고요. 이렇게 두 가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외목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막다 다릅니다요. 키가 한 30cm 정도 되고요. 꽃몽울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가격이 38,000원이에요. 이야, 정말 빨갛고 예쁘죠? 꽃몽울이가요.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3개, 4개, 5, 6, 7, 8, 9개인데 요건 떡 이렇게 부러졌는데 보통 한 7개 이상 이렇게 달렸다고 사장님 말씀하시는데요. 키가 40에서 50cm 정도 되는데 가지도 이렇게 풍성하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홍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요 손가락만 합니다요. 자, 이렇게요. 만병초예요. 와, 이건 더 빨갛습니다. 정말 뭐 완전히 색깔이 요렇게 빨간 거, 요 아이는요. 아이고, 이름 어렵습니다. 레이드 알보라고 요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한번 볼까요? 레이디 알브레드네요. 아이고, 여 사장님 요거 잘못 쓰셨네. 안 그래도 이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레이드 알보 레드 이렇게 쓰셨는데 레이디입니다. 숙녀 알브레드입니다. 자, 이거 레이디 알브레드 가격 45,000원이고요. 키가 좀 커요. 이건 50에서 60cm 정도 되고요. 꽃망울은 자 이렇게 해서 5개 이상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레이디 알브레드입니다. 자, 요거요. 자, 요거 45,000원입니다. 아스타인데요. 여기 아스타 7,000원짜리인데요. 포트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밥이 이렇게 15cm 포트인데요. 자, 이제 꽃이 막 이렇게 왔어요. 지금 이제 막 이렇게 꽃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꽃이 활짝 개화를 하고 만개를 했는데요. 요런 것들이 이제 오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요. 자, 요거 7,000원이고요. 요거 청화숙 뿌쟁인데요. 우리 집에 너무너무 예쁘게 피고 있잖아요. 자, 요거 3,000원짜리예요. 청화숙 뿌쟁입니다. 자, 요거 텍사스 세이지요. 요거 20,000원인데요. 꽃이 요렇게 오고 목질화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는 한 30cm. 요렇게 조금 더 되고 이렇게 있는데요. 수량 몇 개 없네요. 세상에나, 여기 실물입니다요. 사진이 아니고 해바라기 앵초예요.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 해바라기 앵초 4,000원입니다. 세상에, 요 웬일입니까요? 자, 요렇게요. 야, 꽃이 요건 참 희한하게 옵니다. 요런 것들이 지금 다 꽃이에요. 요렇게 꽃이 오는데요. 자, 수영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데서 꽃이 다 핀답니다요. 키는 지금요 한 40에서 50cm 됩니다. 화분이 너무 작은 거에 지금 있어요. 분갈이는 큰 분으로 해 주시고요. 이름이 청해파 만병초입니다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요게 지금 월동 표시가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병초들은 월동이 잘 되는데, 아, 요게 중부에서는 올해 있죠, 분갈이 하는 해에는 베란다 월동을 추천을 한답니다. 사장님께서요. 완전히 봄에 심어갖고 활착이 잘 되면은 월동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야, 사랑초, 저는 또 이런 사랑초 처음 봅니다. 이거 좀 봐요. 목질화가 돼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카누사 사랑초랍니다. 사랑초 꽃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고, 아휴, 요거 너무 깜찍하네요. 이렇게 근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요거 10,000원이고요. 요건 24,000원입니다. 사랑초 월동 전부 다 안 됩니다요. 베란다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건 또 꽃이 왜 이렇게 이쁩니까? 자, 이게 지금 꽃망울이 이렇게 다 와 있어요. 이게 이름이 로드리아랍니다. 가격이 16만원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월동이 안 되고 베란다 월동이랍니다. 꽃은 이렇게 이쁜데. 커요. 지금 한 80에서 한 90cm 됩니다. 1m가량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어림잡아서 볼 때요. 80-90cm라고 보시고요. 여기도 목대도 굉장히 굵습니다. 여기가 제 손가락보다 더 굵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요것도 로드리아인데요. 이거는 키가 1m, 야, 20-30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두 점을 입고 하셨는데 요것도 가격은 16만원이에요. 요거 택배를 어떻게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 키가 커서요. 자, 키 큰 아이, 옆으로 좀 퍼진 아이, 딱 요렇게 두 점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꽃이 진짜 순백하면서 핑크가 나오니까 정말 예쁜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렇게 이 만병초는요, 잎에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물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요거를 털어내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요. 겨울 월동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은요, 야쿠시마 만병초라고 하는데요. 가격 좀 셉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목대는요, 제 손가락 두 배만 해요. 두 배만 하고요. 가격이 40만원인데요. 키는 한 60c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이 폭이 무려 한 70-80cm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폭이 엄청나게 이렇게 컸습니다. 진짜 뭐 꽃송이를 세려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지금요. 여기 폭을 한 60-70? 넓은 쪽엔 한 80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엄청나게 예쁘죠. 한비행 벚꽃입니다. 이거는요, 키가 여기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고요. 키가 얼마나 하냐면은요, 한 60-70 됩니다. 60-70. 자, 요거는 30만원짜리고요. 5만원짜리 한비행이 있어요. 5만원짜리 이렇게 한비행이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겹이라고 하는데 요거 엘레강스 미혹기를 한번 보시면 키가 한 요 정도 된답니다. 한 4-50cm 정도 되고요. 목대는 이렇게 가늘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한 비행 요거 5만원짜리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엘레강스 미혹기라고 하는 벚나무예요. 자, 아까 이렇게 보셨다시피 키가요 6-70cm, 80cm는 되어 보입니다. 조금 좀 길이가 좀 있습니다. 요게 5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세상에 요렇게 겹으로 대롱대롱 매달렸죠. 아, 그 절에, 계심사 절에 가면 정말 예쁜 그 청벚꽃이랑 이렇게 있는데 이 벚꽃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엄청 이쁘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히요도리 벚나무라고 합니다. 여기 목대는요 저섭 접을 붙였어요. 자, 요만 하고요. 요거 여기는 가늘어요. 요런 거 나무 젓가락만 하고요. 여기가 꽃은 뭐 엄청나게 와서 꽃눈이 왔네요. 자, 키가 여기 끝까지 한 40cm 돼 보입니다요. 35cm 전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히요도리 벚나무 4만원짜리입니다요. 아유, 요건 하나빈인데요. 하나빈 철쭉이에요. 제가 이 꽃 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냥 너무너무 예쁘다고 한 그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거 있죠? 나무로 된 거, 요렇게 된 거는 12,000원이고요. 요렇게 고기 잡혀진 거는 1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받으셔갖고 철사를 풀리셔야 됩니다. 너무 꽉 지금 돼 있어요. 살살 잘 풀르세요. 뿜질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풀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받아보시면. 자, 요거는 곡 잡힌 거는 18,000원입니다. 자, 대문자처요. 작품은 너무너무 성원해 주셔서요. 이제 두 점 있고요. 자, 요거는요 3만원짜리인데요 꽃색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요렇게요. 너무 이쁘죠? 저도 요걸 하나 가지고 갔었어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요거 수입 묵은둥이 핑크색 요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색이 조금 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대요. 근데 다 요렇게 핑크색이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아직 꽃이 안 올라왔는데 모르겠어요. 핑크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3만원이고요. 1번이에요. 요거 3만원이요. 자, 요거 노란 대문자초 딱 10포트 입고 됐었잖아요. 요거 3만원짜리인데 하나 달랑 있어요. 이렇게요. 꽃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노란색 대문자초. 요게 굉장히 수량이 적었답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2번이에요. 2번. 아까 거는 저기고 요건 2번인데요. 요것도 3만원짜리예요. 꽃은 요렇게 생겼고요. 들어 요렇게 오는 것도 있어요. 요거 요렇게 오는 것도 있고요. 자, 또 요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오는 것도 있어요. 요렇게 오는 것도 있고요. 요렇게 오는 것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요게 2번은 섞여 있다는 거요. 꽃색을 요렇게 요건 뭐 찍으셔야 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런 꽃들이 좀 단가가 나가는 꽃들이에요. 요런 거. 요런 꽃들. 자, 요거는 3만원짜리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은 사장님이 요거는 3만원짜리인데요. 꽃 요거는 하영은 진짜 이렇게 비싼 수종이에요. 요렇게요. 그런데 요거는 밥이 조금 적어서 2만원에 주신답니다. 요렇게요. 밥이 요 3만원짜리에 들어왔는데 4포트 밥이 적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15,000원에 주신다는데 요거 왜 그런가 보세요. 밥이 요렇게 딸랑 한 쪽씩이에요. 요렇게 요 3만원에 들어온 건데 요거 4포트 있어요. 15,000원에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런데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 꽃이 진짜 요거 귀한 수종이에요. 근데 딱 한 촉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15,000원에 드린답니다. 자, 그리고 5,000원짜리 대문자초인데요. 꽃 핀 거 다 보내고 이제 막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꽃이 핀 거는 이렇게 두 포트씩 뭐 세 포트씩 주문하시면 사장님이 꽃색을 이렇게 선별해서 보내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잘 선별해서 보낸답니다요. 요건 5,000원짜리 대문자초입니다. 더러는 그냥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흰 꽃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요거 거의 뭐 흰색 같아 보입니다. 흰색 대박입니다요. 요거 5,000원짜리 대문자초예요. 자, 요거는 진도마삭인데요. 목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꽉 차서 긴 거는 다 잘라 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자, 요거는 진도마삭 2만 원이고요. 마삭이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됩니다. 남부에서는 되고요. 자, 요거는 존마삭인데요. 3만 원인데 사장님 2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대폭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목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요. 자, 이렇게요. 아주 뭐 한 뺨도 더 됩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3만 원인데 요거 2만 5천 원으로 이렇게 하살표 해 놓으셨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뒤에 또 볼게요. 자, 이거는 3만 원짜리인데요. 이게 사장님이 2, 3년 키우셨답니다. 벌써. 2만 5천 원 이렇게 해 주셨는데 목대 좀 보세요. 이게 나무요. 이게 마사기가 이 정도 나오려면 엄청 묵어야 됩니다. 자, 이거요. 미니 칼마사기랍니다. 여기 마사기 칼마사기인데 작다는 얘기겠죠. 잎이. 나무 좀 보세요.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요게 미니 칼마사기잖아요. 요렇게. 요거 목대 있어갖고 요렇게 수영 생겼다고 요거 4만원입니다. 아까 그거는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존마삭인데 요렇게 해서 수영 잡혔고요. 요렇게 해서 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황제마삭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목대 요렇게 해가지고 수영 잡혀서 요거 4만원이고요. 요거는 둥근 잎마삭이에요. 둥근 잎마삭 요거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요건 존마삭인데요. 요것도 수영은 잡혔습니다. 나무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는 만원짜리예요. 그리고 요건 은마삭인데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요렇게. 요렇게. 목대 요 정도 됩니다. 키는요, 10cm 될까 말까예요. 자, 요런 것들은요. 요거는 은마삭은 만원짜리고요. 요게 황제마삭이 8,000원짜리가 있어요. 자, 요렇게. 요거는 한 8cm 정도 됩니다. 키 안 큽니다요. 요거는 8,000원이고요. 자, 요거 칼마삭 만원짜리예요. 우와, 빠지지도 않았네요. 키 한 5cm 됩니다. 요거는 황금마삭인데요. 4,000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초설. 꽃초설. 자, 요렇게. 물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쫙 있고요. 밥은 요 정도 됩니다. 요거 4,000원인데요. 햇볕을 부족하면 요런 현상이 나타나서 요렇고요. 햇볕을 많이 쐬죠.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단풍이 저렇게 들어요. 자, 우이엽인데요. 제 우이엽이 요즘 막 꽃이 한 50송이는 피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지금 이렇게 꽃몽울이 옵니다. 이렇게요. 자, 요거는 좀 작은 거예요. 작년에 저는 15,000원짜리였고요. 또 1년 묵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거는 2만원짜리도 더 되는 겁니다. 7,000원입니다. 베란다 월동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꽃망울이가 올라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다 올라올 거예요. 상태는 이렇게 있습니다. 슈퍼벨인데요. 야가 요거는 보라겹이에요. 보라겹이고, 요거는 보라 헐겹. 그 다음에 요런 거는 핑크색. 자, 요런 거는 뭐 요렇게 해서 요런 색이에요. 인디핑크라 그래야 되나요? 안에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있는데요. 색깔은 하나 둘 셋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요런 겹은 5,000원짜리고 또 요런 거는 4,000원짜리였죠. 사장님이 요거 저기를 해서 세 포트에 만원 그냥 겹이든 뭐 홀꽃이든 요렇게 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알텐안테나 요거 수생식물이죠. 요렇게 해서 4,000원입니다. 자, 사과나무입니다. 사과가 요렇게 예쁘게 달렸어요. 빨갛게 익었습니다. 요거는 5만원짜리고요. 아이고, 이거 산사열매 엄청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열렸는데요. 한번 볼게요. 키가 보통 요건 한 20cm 정도 되고요. 요건 한 25cm 정도 될래나 모르겠어요. 루비 산사입니다. 요건 5만원짜리예요. 요거는 접을 붙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실생은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개요. 비교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요. 황금색으로 요렇게 돼가지고 연두연두하게 요렇게 되는 건데요. 주장마삭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 요거는 풀이네요. 꽃인 줄 알고 저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8만원짜리인데요. 이게 폭이 50cm도 더 됩니다요.
엄청납니다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8만 원짜리인데요. 요거 사장님이 한품이래요. 한점 있대요. 7만 원에 주신답니다. 자, 이렇게요. 엄청 큽니다요. 이게 좀제손한뺨 보면은 자, 하나, 둘, 세 뺨도 더 되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장 마삭입니다. 대문자처요. 요렇게 백화예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 8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거요. 요거 딱한점 있다고 합니다요. 사랑초가요. 얼추 다 빠졌습니다. 뭐 땅콩 두세 개 있고요. 요거 미누에타 사랑초 보라색 요것만 조금 좀 많네요. 그리고 요거 노란 거 요거 요거 노바타죠. 요거 조금 몇 포트 있고요. 바람개비 사랑초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요런 거는 두 포트요. 저기 네 포트 만원 주셨잖아요. 아마 두 포트 만원 드리지 않을까? 참 요렇게 제가 생각하고요. 자, 요거 지금 이제 요렇게 저기 올라오는 노랑 바람개비 사랑초 요거 4,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참사랑초라고 하는데요. 핑크색, 하얀색 요렇게 있어요. 자, 요거 핑크색은 4,000원이고요. 요거 하얀색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글라브라 사랑초가요. 색깔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꽃색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거 요꽃 꽃몽울이 이제 맺혀요. 요렇게 요거 4,000원인데 밥 엄청 많아요. 이렇게 좀 보세요. 요게 여기에서 세 가지 꽃이 올라온답니다. 씨가 다 섞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긴 또 분재가 또 멋있는 분재가 또 엄청 많잖아요. 요건 뭔지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이끼가 이렇게 작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병초가요. 벌써 피었습니다. 막 성급해서 따뜻하니까 이러겠죠? 화분도 멋지네요. 자, 오늘은요.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